네, 안녕하세요. 범프로젝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윈도우 시스템에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을 이제 얻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윈도우즈 기본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명령어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것들만 여러분들 좀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는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이용해가지고 내부에 침투한 과정까지 현재 제가 진행을 한 상태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쉘 권한을 이용해서 윈도우즈 쉘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현재 침투가 된 상태인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윈도우즈에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제 획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후에만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대체 요 윈도우즈 사용자가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 요 권한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요 윈도 이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이 시스템에 정보들을 획득을 할수 있지, 획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파일에 어디만큼 접근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이 여기까지 되어 있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윈도우즈 어떻게 관리자 권한, 그리고 시스템 권한, 예, 거기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상승 권한 그 코드를 이용해서 권한 상승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적인 인터넷 IE 유저라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인포라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요 시스템의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 인포 정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리눅스에서 보면은 uname-na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인포 정보들을 하면은 이게 어떤 윈도우즈 어떤 몇 권한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도 또뭐 어차피 사용자 권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아이디 정보들,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핫픽스 정보들이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요 핫픽스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윈도우즈 권한 상승을 할때 어떤 특정한 윈도우즈 취약점들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핫픽스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그 공격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들을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이제 핫픽스들이 어디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공격 코드가 때마침 만약 핫픽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것을 홀로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제 권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핫픽스 정보들을 획득하는 명령어들이 별도로 있지만은 시스템 인포 정보를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렉토리 정보들, 저희들이 디렉토리 검사를 할때뭐 dir 이런 명령어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dir 명령어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상단으로 갔을 때 이런 디렉토리 정보들을 봤을 때, 만약 디렉토리 정보들은 요거는 이제 제가 이미지를 굉장히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없어 보이죠? 예, 없어 보이는 거고, 만약 여기에서 요 정보들을 보고 싶어요. 기스택이라는 서버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근데 요거를, 디렉토리를 좀더 자세히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트리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일 정보하고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볼수 있는 게 바로 트리 정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래에, 하단에 있는 그러한 정보들까지 저희들이 다한 번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트리라는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트리라는 명령어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대체 요 하단에 어떤 파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파일들이 있는지 한 번에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파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들, 이 시스템의 이 중요한 어떤 문서 내에 아니면 텍스트 파일 내에 아니면 이제 관리자의 어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입력되어 있는 파일들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문서 내에 어떤 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문자열을 검색을 해서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 파일들을 권할 때는
이렇게 패스워드라는 것들 하고, 그다음 뒤에다 뭐 텍스트 파일, 뭐 INF 파일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nd str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패스워드 파일이라는 문자열이 있는 그 텍스트의 어떤 확장자를 다 검사하라라는 명령어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은 생각보다 빨리 나오죠.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기스택, 기시라는 곳의 기준으로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스택이라는 요 디렉토리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패스워드 파일이라는 것들이 있는 문자들인 텍스트 파일들만 이제 골라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아, 이 문자열의 패스워드란 파일들이 여기 안에 매뉴얼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OS 정보 안에도 이런 패스워드 파일, 뭐 넷유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이런 패스워드 파일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파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요 시스템에 침투하고 난 뒤에 현재 호스트임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디렉토리 구조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패스워드 파일이나 중요한 파일들 아니면 뭐 주민등록번호 혹시나 담당자의 어떤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것들 파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들까지 다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정보들을 모두 다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예, 여러분들이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예,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시고 ty 파일 타입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타입을 하시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리눅스에서는 캐시라는 명령어고 이제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예, 사용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리눅스 명령어들은 처음에 이제 학원에서 리눅스 명령어들 많이 익히기 때문에 좀 많이 알아요. 생각보다요. 근데 사실 오히려 윈도우즈 이런 콘솔 명령어들을 많이 이제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 작은 명령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명령어냐면 넷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넷이라는 명령어들은 시스템의 어떤 그 사용자 정보들과 아니면은 이제 공유 폴더 정보들, 그 다음에 설정 파일들, 뭐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요 넷이라는 명령어는 실제 시스템 침투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어떤 윈도우즈 기술적 취약점 진단을 할 때에도 요 넷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이나 어떤 공유 폴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목적으로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 유저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이제 여기 시스템에 존재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까 시스템 정보 침투를 하고 난 뒤에 현재 권한이 요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 권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 권한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어드민스트레이터 권한까지 권한 상승을 하여야만이 어느 정도 시스템의 다른 중요한 정보들, 어드민스트레이터 권한까지 획득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시스템 정보나 그런 것들을 열람을 하거나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권한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사용자들을 추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 정보들만 조회하는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드민스트의 권한에 있는 사용자들만 별도로 내가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넷 로컬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넷 로컬 그 다음에 그룹 어드미니스트레이터즈라고 하면은 어드민스트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내 로컬 그룹 사용 그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 유저라는 것도 지금 현재 어드민스트 권한으로 들어가 있네요. 예, 이쪽으로 지금 현재 권한 들어가 있네요. 예,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용자를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넷 유저 그 다음에 해커라고 명령을 했고, 해커라는 명령을 해서 애드를 한번 해보시면은 데니가 나오죠. 현재 요거는 시스템 권한만 사용하고 있는 예, 시스템 권한만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만 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SS가 현재 데니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 정보들을 내가 보고 싶어요. 이게 여기에 물려져 있는 라우터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예, 그러는데 네트워크 정보들이 물려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는 netstat-ano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침투하고 되는데 이게 만약 웹 서버다 아니면은 실제 여기에 웹이 가동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어떤 80 포트 같은 경우는 아니면 8080 포트, 저희들이 8080 포트로 현재 침투를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8080 포트로 침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들이 444 포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공격자하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가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80 포트라는 웹 서버를 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요웹 서버가 다른 서버의 어떤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이웹 서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하고 포트 정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대충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공격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때이 공격자가 이런 정보들, 네스테트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 정보들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라우트, 그다음에 프린트라고 명령을 치시면은 라우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세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의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침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라우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혹시나 이제 또 다른 물려있는 라우터 정보들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분들이 침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우선은 첫 번째로 다른 명령어들은 또 2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도 시스템에 한번 뭐 침투를 하지 않고도요, 여러분들 윈도우즈 그냥 콘솔 열어가지고 현재 제가 했던 이 명령어들을 간단하게 한번 쳐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